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다육 맘들. 지금 추우니까 지금 비 초비상입니다. 근데 저는 남부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냥 창틀에 바람 숭숭 들어오는데도 그냥 내버려두고 저는 오늘 분갈이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쌍두였던 우리 독일 샴페인이에요. 제가 여기에 분갈이 잘라서 쌍두를 이제 분리해서 하나는 동생 집에 하나는 딸 집에 이렇게 보냈었는데, 딸집 베란다 거리에서 거기 바로 2층이라 나무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새들이 이렇게 다 쪼아먹고 이렇게 순환을 당했어요. 그래서 목대는 튼실하죠, 지금 현재. 목대는 튼실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잘라볼까 생각도 했는데, 이제 자르는 것보다는 그냥 분갈이를 해줘서 이렇게 조금 깊이 심어줘서 키워보는 게 낫겠다, 시간이 덜 걸리겠다, 회복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오늘은 그냥 분갈이만 해주는 걸로. 화분도 얘 너무 커요, 자기 몸집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작은 분으로 큰 분으로 옮겨주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한번 볼게요. 뿌리 상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뿌리 잔뿌리도 많고. 그래서 얘를 이제 보통 저는 이제 굉장히 이거 이제 일반 상토 성분이 적은 걸로 쓰는데, 얘는 이제 그때 분리하면서 약간 상토 성분을 좀 많이 섞어서 심어 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토 성분이 많아 보이죠? 얘를 자, 다른 분에 옮겨봅니다. 그대로 흙 많이 안털 거예요. 이제 겨울에 힘들잖아. 얘들 분갈이 하는 것만 해도 봄 가을로 하는 것보다는 얘들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흙 털지 않고 그대로 할 거예요. 몸살 덜 하겠죠? 여기다가 작은 풀분에다가 심어줄 거예요. 일반 분갈 우리 제가 다육 전용 흙이에요. 이거는 다 섞인 다육 전용 흙. 흙에다가 그냥 심어줄 거예요. 분갈이 하는 거뭐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냥 계절 없이 그냥 저는 분갈이 하거든요. 봄 가을로 해주면 제일 좋긴 좋죠. 그래도 뭐 분갈이 잘못해서 뭐 가거나 그런 애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목대를 이렇게 묻어줘 가지고 좀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화분 사이즈도 줄이고. 내년 봄부터 또잘 성장해 줄수 있을 거라 믿어줍니다. 제가 믿어줘야지, 엄마가 믿어줘야지,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죠? 또 추워서 조금 더 이제 밑에 엉덩이만 살짝 물에 담한뭐 1분도 안 되게 1분 미만으로 담갔다가 물맛만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일전에 우리 토동인에서 드렸던 창 누브라예요. 그냥 제가 분갈이 안 하고 그냥 놔뒀었는데, 오늘 스피디하게 그냥 분갈이 해버리려고요. 이렇게 동그란, 보통 사각분이나 동그란 분에 저는 창들을 심거든요. 있는 분에 그냥 심어줍니다. 망사 깔고, 여기 밑에 마사 성분 많은, 약간 굵은 마사, 물 빠짐이 잘 돼야 되죠.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살살살 만져서
이제 뿌리가 밑에까지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이런 거 보면 뿌리가 애들이 분갈이 할 때 같으면 뿌리가 여기 꽉 차거든요. 근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하여 좀 떼주고요. 그렇게 얘도 역시 겨울 분갈이라 물 흙을 많이 털지 않고요. 어느 정도까지만. 분갈이 할 때 제일 하얗게 내고 깨끗이 정리하기가 수월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있는 상태에서 하얗게 정리하기는 참 불편하더라고요. 분갈이, 그래서 분갈이 해주고 나면 깔끔하고 깨끗하니 새 옷 입은 아이들이잖아요. 뿌리 많죠? 잔뿌리 많아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랄 것 같아요. 이 정도로만 틀게요. 분이 좀 작다 싶은데, 저는 베란다다 보니까 크게 키우지 않아요. 좀 작다 싶은 분에 심으면 또 저게 좀 색감도 잘 이쁘게 나요. 너무 성장 큰 분에 심으면 심을수록 영양이 더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성장하느라고 얘들이 물들임을 안 해요. 그래서 좀 작은 분으로 쓰는 게 또 자리 차지도 덜 하고, 저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베란다다 보니까 또 자리 차지하는 것도 그렇고. 좀 작다 싶은 분에 심어요. 그래서 제가 좀 콩분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마차도 떨어지고, 또 마지막 마차네요. 마차는 위에 이렇게 둘러주시면, 이렇게 분갈이 하고 하면은, 이 공기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차분하게 눌러주는 역할도 하죠. 이렇게 예쁨 화장토라고 해서 또 약간, 깔끔해 보이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은 이렇게 뿌리를 눌러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그것도 조금 났나요? 인물이 좀 난 거야. 이름 인물이 좀 난 것 같죠? 그래도 겨울 동안 잘 지낼 거예요. 저는 제가 한 분갈이를 믿습니다. 배우면서 키우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콩분은 제가 부산 여행 갔을 때 우리 도영공방 언니께서 수작업으로 만들어준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얘들한테도 식물들을 심어서 생명을 불어 넣어주려고요. 일전에 까라솔 부러진, 목대 부러진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화분 위에 올려놨더니 약간 이렇게 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이 입장은 정리하고요. 여기다가 그냥 살짝 이 뿌리만 이렇게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주고요. 뿌리만 이렇게 살짝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놓으면 얘들이 뿌리를 내려서 스스로 성장하거든요. 살짝 이렇게 눌러줘서 이제 뿌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저번에 제가 방울복랑금 이제 뿌리 내림할 때도 알려드렸듯이 똑같이 이 아이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요지나
이쑤시개 뭐 이런 애들 많이 사용해요. 옆에다가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지지대. 그래서 여기저기 화분에 이런 것들이 많이 꽂혀 있어요. 제가 보면 여기 있네요. 작은 거. 그래서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어주면 뿌리 흔들림이 없겠죠. 그러면 애들이 좀 화분도 여기저기 자꾸 옮기면 뿌리 덜 내린 아이들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제 한 자리에 그냥 놔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해가 들어가 버리니까 또 어두워지네요. 이렇게 귀엽죠? 좀 세트가 이쁜 것 같아요. 일초 익스펙트리아처라는 웬만한 분들은 다 키우고 있는 그런 다육일 거예요. 이 아이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거든요. 잘 자라는 아이예요. 그리고 흙을 거름 성분을 많이 쓰면 막 자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분들이나 화산석 얕은 분 이런 데 심어 놓으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얘가 굉장히 노랗게 초록이도 자라지 않고 노릇스름하게 물이 들거든요. 그러면 정말 예쁜 아이예요.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모양도 변하고 때깔도 변하고 그러거든요. 애들마다 다 특성이 있지만은 이렇게 막 웃자라고 마구 자라는 아이들한테는 거름 성분을 조금 적게 사용해서 웃자라지 않게끔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들 성향에 맞춰서 케어를 하듯이 우리 다육맘들도 그런 성향을 좀 알아서 조금 흙도 환경도 이렇게 조정해 줄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면 조금 더 예쁘게 자랄 수 있죠. 이 아이도 또 받침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꽂이를 제가 다이소에서 사다 놨다가 쓰고 있어요. 아니면 면봉도 괜찮아요. 면봉. 앞뒤로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잡아주겠죠, 꽉. 오케이. 또 얘들은 조금 키가 크는 아이들은 약간 길쭉하나 보네. 또 키가 조금 안 크는 아이들은 조금 깊이가 없는 화분에 심어도 어울리겠죠. 얘도 성장세가 빠르고 또 이 까라솔도 굉장히 이게 키가 크는 아이예요. 그래서 둘다 약간은 콩부는 중에서도 약간 키가 얕은 아이들이 있고 조금 높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맞춰서 분갈이 해봤습니다. 얘들이 나중에 또잘 자란 모습 또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